안녕하세요. 몸치타치연구소장 와이진입니다. 쉽고 빠르게 르세라핌의 임퓨리티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시작할게요. 이 춤은 굉장히 소녀스럽고 사랑스러운 춤입니다. 뒤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양쪽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양손 그대로 포개 놓습니다. 힙을 왼쪽으로 보내줄 거야. 세 번. 하나, 둘, 셋. 자,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앙 하는 부분에 굉장히 귀엽게 오른손을 올리면서 앙 포즈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연결하면 이렇게 5, 6, 7, 8. 그 다음 양손을 잘 보도록 합니다. 자, 손이 물결을 칠 거예요. S자로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마지막에 오른쪽, 강하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는데, 자, 이때 몸을 뒤집기 위해서 오른발을 빨리 앞으로 내밉니다.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몸의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마지막 포즈를 해줄 거야. 이렇게 양다리를 빨리 열어주세요. 그 다음 양손을 잘 보면 두 번 밑으로 까닥 해줄 거야. 자, 이때 골반을 같이 올리면 돼. 업, 업. 어떻게? 앞꿈치를 중심에 두고 이 다리를 펴야지라고 생각하면 골반을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발을 빨리 비벼도 좋아요. 자, 하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포개면서 왼발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할 때 손에다가 힘을 주게 되면은 동작을 빠르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팔꿈치를 쳐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하고 왔어. 팔꿈치를 쳐서 왼발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자, 다시 보면은 딱딱 팔꿈치. 자, 그 다음에 양손을 잘 보세요. 그대로 펼치면서 다운을 할 거야. 무릎을 다운. 자, 그 다음 오른손을 입술을 닦을 거고 반대 왼손도 입술을 닦을 거야. 자, 이때 힙이 왼쪽으로 빠집니다. 왼쪽, 반대, 오른쪽. 그 다음 손을 잘 보도록 합니다. 오른손이 주먹, 왼손은 가슴 밑으로 훑어서 힙으로 갈 거야. 자, 이거를 다리랑 같이 해야겠지. 다리가 오른쪽으로 열어주면서 몸을 훑어서 떨어집니다. 힙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힙을 두 번 위로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시 연결하면 이렇게 처음부터 5, 6, 7, 8, 1 and 2 and 3, 4 and 5, 6, 7, 8 N.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오른손과 오른발은 한 세트야. 이 발을 긁어서 가지고 올 거고 마지막에 양손을 잘 봅니다. 양손이 가슴을 긁어서 가지고 올 거야. 자, 이 동작 바로 연결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손이 당겨지니까 가슴이 열리는구나. 가슴을 내가 내밀어야지. 앞으로 내밀어야지 하고 오른발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내밀어야지. 그 다음 오른발을 열어줄 거예요. 닫아줄 거고 오른발을 열어주고 닫아줄 거예요. 하면서 몸을 회전을 시키는데 이때 오른손은 둥글게 둥글게 손이 스르륵 스르륵 감길 거야. 감길 때 오른쪽으로 내 몸을 롤링을 시켜줄 거야. 자, 이거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어깨를 사용하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세 개를 합쳐야 돼요. 자, 연결합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선을 앞을 보면서 허리 뒤쪽에서 손을 숨겨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잇 하고 고개를 칠 거야. 자, 여기까지 한번 쭉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엉덩이 힙하고 올라왔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6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왼발을 그대로 앞에다 콕 찍어주세요. 왼손 그대로 배를 감싸고 오른손 귀 옆으로 가져다 놓을 거야. 그 상태에서 힙을 가볍게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가볍게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그 다음 오른손을 두 번 하늘로 빨리 칠 거야. 팍팍. 자, 이때 몸의 무게중심이 지금 왼발에서 힙이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오른발 중심에 있는데 이 오른발 중심 푸시 눌러요. 누르면서 튕겨져 나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 그대로 들어. 원에 떨어졌어요. 원. 그 다음에 오른발을 잘 보도록 합니다. 오른발이 무릎을 열어서 뒤로 빠질 거야. 어떻게? 무릎을 열어서 뒤로 빠질 거야. 자, 이때 오른쪽 어깨를
열어서 같이 갈 거야. 이때 손은 이리와 이리와 두 번이야. 이리와 이리와. 자, 갑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1, 2, N이야. 그 다음에 3에 빠져요. 3. 자, 이때 왼쪽 어깨가 살짝 앞으로 3. 그 다음에 4에 찔러줄 거야. 이렇게. 4. 자, 이때 오른발을 구부려. 4.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왼발이야. 아,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이해하면 참 쉽습니다. 이렇게 외워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자, 오른발을 그대로 구부린 상태에서 날씬한 몸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자, 포 찔렀죠? 가지고 와, 가지고 와, 가지고 와. 세 번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왼발을 앞으로 쾅 찍으면서 양손 그대로 가슴을 치고 가슴이랑 같이 열어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붕. 그 다음 왼발을 찍어주고 몸을 회전을 시킵니다. 오른쪽 그 다음에 점프. 왼발을 콩 찍으면 내 몸은 튀어오르게 되어 있어. 콩 찍었죠.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면 왼발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 해줄 거예요. 자, 이때 손은 오른손이 그대로 귀 옆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위를 하늘로 탁 찔러주고 내려올 거예요. 자, 이때 자, 양손 그대로 가볍게 허리손한 상태에서 자, 몸이 앞으로 갈 것 같은 느낌. 자, 이때 가슴 롤링을 해주면 참 예쁜데 이게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그냥 업다운만 해줘도 충분히 멋스러워. 마지막에 하늘을 향해 찔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대로 몸을 회전을 시킵니다. 오른쪽을 열어주고 마지막에 오른손을 뒤에다가 포개놓고 그대로 고개 한번 쳐주고 왼발을 그대로 앞에다 콕 찍어주세요. 왼손 그대로 배를 감싸고 오른손 귀 옆으로 가져다 놓을 거야. 그 상태에서 힙을 가볍게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푸시 누르고 앞을 보시면 이 챌린지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연습해서 멋진 영상 만드세요. 파이팅! 카운트 총량이 시작하겠습니다. 뒤를 보고 시작합니다. 양손 그대로 포개놓고 5, 6, 7, 8, 1 and 2, 3 and 4 and 5, 6, 7 and 8 and 1, 2, 3 and 4 and 5, 6, 7, 8 and 1, 2 and 3, 4 and 5 and 6, 7, 8, 1, 2, 3, 4, 5, 6, 7, 8, and 탁.
춤을 쉽고 빠르게 배우는 그날까지 몸치 탈출 연구소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